안녕하십니까, 심짜입니다. 골프의 시작, 골프 그립 잡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골프 그립, 골프의 첫 시작이죠. 자, 골프 그립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골프 스윙이 아주 좋아지고요. 그 다음에 스윙하는 동안 흔들림 없이 아주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골프 그립을 잡을 때는요, 헤드가 위로 가 있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이렇게, 이렇게나 이렇게 되지 말고 위로 돼 있는 상태로 시작하시고요. 그립의 밑부분 2-3cm를 남겨두고 시작하는 겁니다. 자, 왼손부터 시작하는데요, 왼손은 손등이 반 정도 보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데요, 세 손가락으로 먼저 잡습니다. 자, 세 손가락으로 먼저 클럽을 잡고요. 자, 이렇게 되겠죠. 위에서 봤을 때는 손등이 반 정도 보여야 된다 그랬죠.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엄지와 검지를 붙이면서 잡습니다. 그럴 때 역시 손등이 반 정도, 즉 주먹 두 개 이상 보이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만들어진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만들어진 선은 나의 오른쪽 어깨를 가리켜야 됩니다. 보통 이렇게 잘 띄어서 잡거든요.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, 꼭 붙이셔야 됩니다. 자, 오른쪽 손은 옆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. 밑으로 들어오지 마시고요. 밑으로 들어오는 사람 참 많아요. 옆으로 들어와서 두 손가락이 먼저 검지 위에 올립니다.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은 왼손의 검지 위에 올려놓고요. 그 다음에 역시 오른손은 곤총 잡듯이, 자, 곤총 잡듯이 걸고, 이런 식으로 걸고요. 그 다음에 엄지를 가볍게 조여 주듯이 하고 잡습니다. 자, 이렇게 잡았을 때 만들어진 선, 여기 부분 역시 오른쪽 어깨를 가리켜야 된다는 거죠. 자, 역시 오른쪽 어깨도 여기가 잘 벌어져요. 이렇게,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요,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시게 해야 됩니다. 자, 앞에서 보면 이런 듯한 느낌. 자, 이쪽에서 보면 이런 듯한 느낌. 위에서 보면 이런 듯한 느낌이 나오는 거죠. 자, 여기서 잡았을 때 엄지가 나의 오른손 여기 사이 있죠? 사이에 쏙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사이겠죠? 여기 사이 쏙 들어가게 해주면서 잡으면 됩니다. 자, 이랬을 때 손가락을 위로 올리는 것을 오버래핑 그립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꾸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 꼬아주는 것을 인터락킹, 그 다음에 열손으로 다 잡는 걸 베이스볼 그립이라고 합니다. 보통 골프를 시작할 때는 오버래핑, 즉 다섯 손가락과 네 손가락으로 잡는 원리, 요걸 오버래핑이라고 하는데, 요 클럽으로 이렇게 잡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고요. 인터락킹, 즉 네 손가락과 네 손가락으로만 잡아주는, 이렇게 잡는 것은 보통 손이 작으신 분이나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잡는다고 하는데요, 이론은 그렇지만 사실은 인터락킹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잡습니다. 또 인터락킹의 장점은 손이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속력이 있어서 스윙하는데 편안함을 주죠.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같이 조금 네 손가락을 잡아주면서 힘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버래핑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골프를 하실 때는 오버래핑 그립이라는, 위로 손가락을 올리는 그립으로 시작을 하시고요. 나중에 좀 뭔가 골프를 좀 배우고 뭔가 느낌을 찾을 때는 그립을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. 열손급이라는 거는 하지 마시고요. 이거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힘이 정말 약한 사람들이 열손 그립을 하는데요, 그럴싸하게 느낌은 좋지만요, 이렇게 하면 열손을 잡으면 오른손 힘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스윙할 때 큰 좀 스윙에 미스가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냥 열손을 빼고요, 오버래핑 아니면 인터락킹 중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. 또 다음 편 좀 이따가 골프 그립을 잡는 데 있어서 잘 일어나는 실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